용산과 야당 사이에 이른바 대통령 축하 난을 두고 연락 두절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난 두고 진실 공방. 대통령실 관계자 두 번이나 이재명 대표 측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 이름과 함께 전화 부탁한다라는 메시지도 이 대통령의 어떤 고위급이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씹었다는 거죠, 소위. 자, 그러자 이재명 대표 측 고위 관계자 몇 번을 들여다봤는데 문자 한 통 없다, 안 왔다. 바쁜 사람한테 전화해서 안 받았다고 하는 건 너무 더티하다, 저열하다. 우리 연락 안 왔다. 이재명 대표 측은 이렇게 주장하고요. 용산에서 무슨 소리냐, 축하단 보내려고 두 번이나 전화하고 문자까지 남겼는데, 문자에 대해 이름까지 남겼는데 뭔 소리냐 라는 진실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이 공방은 2라운드로 이어집니다. 대통령실, 민주당의 억지 책임 정가, 대통령 축하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개탄스럽다. 민주당, 대표회담 조율 중 대통령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방하려는 것이다. 2차 감정 공방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전주혜 의원님, 이런 거는 양쪽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 24년 이상 판사를 하신 분 아니면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판사 몇 년 하셨죠? 네, 22년 했습니다. 22년 했어요? 24년 아니었어요? 2년 모자라는데요? 2년 모자라네요. 사법 연수원까지 하면 24년이 맞아요. 맞네, 24년.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기싸움이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선되자마자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영수회담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거든요. 남만 보내겠다. 그것보다는 민주당에서는 영수회담에 대한 이러한 실속 있는 난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 혹시 뭐 난 그 잎사귀 속에 쪽지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일단 난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기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한 좀 대답을 가지고 네. 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답을 가지고 예. 그리고 난을 가지고 와달라. 저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속내가 따로 있다. 예, 그래서 뭐 난을 그걸 뭐 하루 이틀 주고받고 이게 늦어진다고 해서 별 문제가 뭐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이게 연락이 왔네 안 왔네 이렇게 이런 그 정말 좀 불필요한 공방전을 벌이는 것은 민주당의 속내는 영수회담, 이게 귀가 번쩍 트이는 영수회담을 하고 싶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정무수석이 방문해 주면 좋겠다. 저는 그렇군요. 그러한 속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문제를 네.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뭐 난 가지고 이러냐 그냥 보내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사실 대통령의 축하난 같은 경우는 격식을 갖춰서 야당 대표를 방문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청와대 계셨던 박수현 수석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정무수석이 통상 대통령의 축하난을 들고 대통령실과 야당 대표가 서로 조율된 일정 하에서 인편으로 방문을 해서 덕담도 하고 야당 대표도 이걸 감사하다라는 화답도 하는 일종의 약속된 시간과 장소, 시간을 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계자와 야당 대표 간의 어떤 시간과 장소 조율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뭐 그래서 쿠팡처럼 그냥 보내고 말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네. 드리면 그래서 정무수석이 난을 가지고 올 때 그 영수회담의 네. 날짜나 그러한 실속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민주당의 속내인 것 같고요. 그 2년 전에 당선됐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난이 이틀 후에 네. 예, 그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이 됐거든요. 이제 거기에 비하면 좀 늦어지고는 있죠. 그래서 뭐 서로 연락을 안 했네 했네 사실 이것은 저는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이 그것은 정무수석은 당연히 받으면 되는 거고 네. 뭐 그리고 뭐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뭐 또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실에서도 당연히 당대표 특히 역사적으로 두 번째 재선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은 예, 그 재선 당선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축하받고 축하를 받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할 건 하고 예. 뭐 이러한 통 큰 결단을 저는 민주당에서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주 의원님 어떤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고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일단은 진실 공방. 용산에서는 연락했다. 문자로 내가 이름까지 남겼다. 연락 달라. 콜백 달라. 민주당에서는 아무리 문자를 찾아봐도 그런 연락 온 적 없다. 진실 공방.
글쎄요, 뭐 저 이제 전주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면 문자가 이게 스팸으로 갔나? 아니 기싸움은 맞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게 싸울 일인가?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뭐 포렌식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통령한테 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면 그 중간에 뭐 이런저런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 이제 지금 그 뭐 이런 오해가 풀렸으니까 지금이라도 제대로 연락해가지고 정무수석 이제 하고 시간 조율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제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바빠요. 왜 바쁘냐면은 다음 주는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재판 받으셔야 되거든요. 재판 난을 받을 새가 없다. 재판 받아야 돼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정 잘 조율해가지고. 화요일, 목요일에 난을 받으면 되죠. 월, 수, 금에 재판을 받으시니까. 월, 화, 금이니까 수목이어야 돼요. 수목이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날짜 잘 피해가지고 정무수석 잘 방문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좋은 난으로 네. 잘 받으셨으면 좋겠다.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는 국민들이 좀 지겹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아니 이게 궁금한 건데 이게 서로 뭐 연락을 보냈는데 못 받았다라고 하면 아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연락이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콜백을 주세요 대표 좋을 때. 그럼 대표도 아유 저희가 연락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게 지금 연락이 없네 못 받았는데 바로 지금 연락 드리겠습니다 해서 난 주고 받으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게 될 일이고 아마 김병현 우리 정무비서관님께서 이해식 비서실장님 전화번호를 제대로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행정관들 실무자들끼리 이제 조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정무비서관이나 이제 정무수석이 비서실장과 통화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무슨 혼선이 좀 생긴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야말로 신경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뭐 잘 좋은 뜻으로 하니까 잘 될 것 같고 이걸 본다 보니까 제가 저 19대 국회의원 초선 때 김종인 그 당시에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비서실장을 했을 때 맞아요. 이 난 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웬 이 정치 속 좁은 정치 때문에 난이 소환이 돼가지고 난이 고생하는 이런 정치를 그때 생각이 나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님의 생신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비대위원 김종인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표님 오늘 대통령 생신이라는데 여야 관계 또 이런 청와대 관계를 좀 잘하기 위해서 대통령 야당 대표가 대통령 생신날 난을 보낸 전례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데 처음으로 한번 보내보시죠. 그랬더니 아주 흔쾌하게 예. 허락을 하셔서 난을 보냈어요. 이제 기자님들도 이제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청와대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 취재를 이제 하는 과정인데 갑자기 난이 돌아왔습니다. 네. 반납이 돼서 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초로 생일날 난을 보낸 야당 대표의 난을 거절한 박근혜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예. 이런 해프닝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 실제로 거절을 해서 돌아온 겁니다. 오. 그때 비서실장인 제가 다시 그 난을 들고 직접 청와대 그 앞에 분수대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부터 연풍문까지 걸어서 난을 들고 걸어가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그 과정을 전체 취재하는 한 3일간 뉴스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게 결국 받으셨죠. 그 받으셨죠. 예. 알고 보니까 이제 대통령께 뭐 김종인 야당 대표가 난을 보내왔는데라고 보고를 뭐 할 일도 아니지만 그 정무라인에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그걸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예. 나중에 대통령께 그 정무라인이 좀 꾸지람을 받았다 이런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정치라는 것이 사실이 작은 문제에서 막히기도 하고 작은 문제를 가지기도 잘 풀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잘 풀어보자고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런 과정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 서로 기싸움이네 다른 정치적 해석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해프닝은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것을 어떻게 잘 해결해서 그 과정에서 잘 대화를 해가고 그런 과정에 더 잘 신뢰를 회복해 가면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드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난 얘기 나와서 말인데 화환도 논란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는 화환들이 국회 앞에 쭉 진열이 돼 있는데 그 문구가 낯이 뜨겁다라는 여당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아침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이재명 대표 축하 한이 우리 국회 정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이 보이면 리버뷰,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이재명이 보이면 뭐로 되어 있겠습니까? I love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바다는 네 개야. 동해, 남해, 서해.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이재명 사랑해. 그리고 이재명 이번 전대 점수는 95점. 이재명에게는 왜 95점이냐? 이재명에게는 5점이 없으니까. 이런 이상한 문구를 지금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문구를 지금 만들어서 축하 한에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만이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겠습니다. 야, 이 문구 역대급인데요. 이게 뭐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법무장관일 때 혹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법무장관일 때 법무부에 뭐 이런 지지하고 응원하는 화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도 문구가 이렇게 뭐랄까 리베브 오션뷰? 이재명이 보이면 알라뷰 뭐 이런 류의 문구는 좀 생경한데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서범수 사무총장이 보기에는 이상하다고 느낄지는 모르지만 자기 돈 써서 자기가 화환 보내서 자기가 좋아하는 문구 보낸 걸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뭐라 할 일은 아니에요. 이제 너무 이제 팬덤 정치에서 표현이 뭐 좀 너무 이제 약간 뭐 이렇게 부끄럽다 뭐 부끄럽다. 표현하기가 좀 낯간지럽다. 낯간지럽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어떤 시대에 따라서 그런 표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너무 뭐 축발전, 뭐 건성, 대선 승리 이렇게만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아마 한동훈 대표 앞으로도 저런 화환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예. 일부 언론에서 벌써 이미 논평이 결국에는 한동훈 팬덤이 이재명 개딸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런 거는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남을 심하게 탓하는 그런 부분만 없으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리버뷰, 오션뷰, 알라뷰. 많이 따라하겠는데요. 리뷰 오션 나는 당신에게 95점밖에 줄 수 없어. 왜 기분 나쁘게? 어떻게 나한테 95점을 줄 수 있어? 당신은 5점이 없는 사람이잖아. 아, 5점이 없다. 아니 서범수 사무총장께서 네.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을 홍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5점이 없다라는 것은 완벽하다라는 뜻인데 네. 10월에 사법 리스크 재판 결과부터 일단 보고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